일치기 명인 TV를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이곳 저기 방석 방파제에 와봤습니다. 방석 방파제 오늘 처음 와봤는데 일치기 와서 처음 와봤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처음 온 자리 과연 승우가 지나갈지 이곳에 승우가 지나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나간다는 정보는 있는데 아직 여기 와갖고 굴치기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 낚싯대를 펴서 오늘 이곳에서 굴치기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곳 전경 한번 보시고 여기는 뭐 저도 생소합니다. 아, 승우가 과연 생각대로 잘 지나갈지 계속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낚싯대를 펴겠습니다. 쭉 펴고 자 현장으로 시킹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오 잡았다 잡았다. 와 와 남겨봐 이거 쪄야 된다. 오 와 크다 크다. 오 박수 박수 박수. 오 와 승호. 오 와 이거 승호죠? 네. 와 아, 다칩니다. 오, 그냥 드세요. 그냥 드세요. 네. 그냥 드시면 돼요. 어, 글라요. 와. 예. 네. 멋집니다. 잡았다.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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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옵니다. 오셔 올라옵니다. 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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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오 댕기는 거 봐라. 와 오 크다. 와 와 살이 올라가지고 막 통실통실하네. 아 사이즈 좋습니다. 와, 사이즈 진짜 좋다. 사이즈 괜찮다. 사이즈 정도. 좋아요. 사이즈 괜찮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좋아요. 방석 숭어. 어디 멀리서 오셨어요? 대구요. 대구에서 오셨어요? 네. 지금 출발하셔야 돼요? 아니요. 그럼 좀 더 이따가 고기 가져가세요. 어, 진짜. 네. 아, 고기 갖다 잡아 가세요. 어, 감사합니다. 배 뜯으세요. 잡았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와. 와. 두 마리 나름 하고 나니까 막 오네요. 와! 자, 지나가려니까 밥 지나갑니다. 여태 서글석이다. 여태 서글석이다. 와! 자, 방수. 와, 맞습니다. 자, 기분 좋네요. 네. 자, 오늘 여기 고기는 상당히 고기들이 잠수를 합니다. 잠수를 할 때는 급히 빨리 채비를 더 추를 무거운 추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인기응문식으로 빨리 바꿔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잠수하는 고기를 잡지 못할 수가 있어요. 추를 가벼운 추보다 이런 무거운 추를 교환해줘야 됩니다. 이게 한 55호 정도 되는 추인데 무거운 추로
50호 되는 추를 55호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빨리 물 속에 가는 고기를 더 빨리 가라앉혀서 잡을 수 있도록 빨리 이렇게 안 될 때는 급하게 채비를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빠르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참고서입니다. 아, 요거 잘 나왔죠. 완전 정보, 초보자를 위한 완전 정보 가이드. 요거 다음 영상에서 꼭 찍겠습니다. 걸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와, 크다, 크다. 와. 오, 잡아보면 안 됩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와. 올라옵니다.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너무 크다. 크다. 오! 완전 대구리인데. 완전 대구리다. 아, 방송님. 오, 진짜 큽니다, 사이즈. 진짜 큽니다, 이거. 완전 대빵입니다. 완전 대구리입니다. 와. 잡았습니다. 와. 와, 완전 대구리인가 봅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와, 올라옵니다. 우와, 크다, 크다. 오, 진짜 크다, 크다. 와, 오늘 완전 미션 성공입니다. 성공. 오, 미션 성공. 아이고, 오늘 미션 성공입니다. 예. 신났습니다. 나는 해줄 생각에. 신나서 막 뜹니다. 이제 끝! 이제 끝입니다. 끝. 마무리. 회 뜨고 계셨어요? 회 뜨고 계셨어요? 회 뜨고 계셨어? 아주 힘들어요. 아, 칼이 작구나. 준비가 안 돼가지고. 네, 그러네요. 여기 나눔 해드리고 우리는 이제 철수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오늘 훌치기 영상 여기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초장에 숭어들이 잠수를 내서 상당히 힘든 하루였지만 그래도 마무리가 잘 돼서 그 다행입니다. 홀치기 1000명 구독자를 빠른 시일 내게 만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꾸준히 눌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